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시즌 패스를 사셨으면 바로 새로운 경의 보조무기를 얻었죠. 저는 원래 보조무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무기에 대해 제 생각 그리고 충미제가 받을 만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. 시작해봅시다. 냉국 마치 77K는 데스티니의 첫 번째 시공 무기입니다. 특성은 LS2 폭발이라고 합니다. 가벼운 방아쇠, 버튼을 눌렀다가 누우면 한 발씩 발사합니다. 액체 내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충전 상격을 발사합니다. 액체 내각은 이 무기로 연장타를 기록하면 잠시 동안 충전 사격이 활성화됩니다. 이 사격으로 대상의 공격을 적중시키면 단상의 탄약을 모두 소모하여 적을 즉시 얼립니다. 간단하게 번역해주면 이 무기로 적을 잡는 다음에 10초 동안 충전된 공격으로 적을 얼릴 수 있어요. 실현의 장에서 짧은 기간만 얼어붙어요. 다행하게요. 충전 공격을 한 다음에 재장전하기 싫으면 총매제를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. 그것이 있으면 얼어붙은 대상을 잡은 다음에 무기의 탄창을 예비 탄약으로부터 채워요. 이 무기를 마음에 들면 충미제를 꼭 완료하세요. 충미제 퀘스트가 벤시에게 있어요. 좀 걸릴 거예요. 퀘스트를 깬 후에 충미제를 완료해야 돼요. 700 저지가 필요합니다. 이 무기의 스탯을 봅시다. 충격 51, 사거리 75, 안정성 47, 조작성 43, 제작선 속도 42, 분당 발사수 250, 탄창 12, 충전 시간은 670, 반동 방향은 왼쪽으로 가고 조준 집어는 93이에요. 참 좋은 스탯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사거리와 조준 집어이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직접 써보니 이 무기로 적을 잡는 것이 편해요. 시공 무기 자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? PVE에는 그런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. 이 무기가 황금막 같은 난이도 높은 컨텐츠에서 쓰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. 이번 시즌의 유물에 저지 물가 개조 부품이 있긴 했어요. 나중에 황금화에서는 이 무기가 어떤지 확인할 생각이 있긴 했어요. PVP에서는 저는 이미 시공이 너무 싫어요. 지금 시공 무기까지 있는 것이 좀 걱정되어요. 능력으로나 궁극기로 얼음당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나쁘게 느껴요. 근데 수호자들이 능력을 계속 쓸 수 없죠. 무기는 늘 사용할 수 있어요. 길만 필요해요. 충전 시간이 있긴 하지만 커버를 현명하게 쓰는 수호자분들에게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이 무기를 지금 PVP에서 2-3 시간 동안 사용했는데 충전된 공격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. 무기가 많이 쓰여도요. 그래서 아직 이 무기가 PVP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. 몇 주 후의 상태를 기다려야 돼요. OC에서도 사람들이 이 보조무기를 써볼까요? 아닌 것 같아요. OC에서 멀티킬을 하는 것이 드물었어요.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무기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사운드도 좋아요.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이름 없는 칼 같은 360 발사수 보조무기가 제일 좋아요. 전 약한 보조무기의 발사가 빠를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. 사용법 추천도 하고 싶어요. 유탄 발사기와 함께 쓰기가 좋아요. 이 클립에서 보이는 것처럼요. 유탄 발사기 외에는 공격적 저격총도 좋아요. 스나바디샷 한 후에 보조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돼요. 효율적인 플레이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시공하시면 이 무기를 따면체를 속상임이라 하는 조각으로 쓸 수 있어요. 시공으로 대상을 올리면 무기 공격력이 증가합니다. 이 조합이 가능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직 몰라요. 좀 심각하네요.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시공 무기가 생긴 것이 걱정돼서요? 댓글을 알려주세요. 다음에 봐요. 앞으로 3분! 나라고 있어! 그만해! 무명 처치! 번째 기둥의 타이탄처럼 싸우더군!